WWDC 2021 행사에서 공개가 예상되었던 새로운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M1X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 하지만 아쉽게도 M1X 맥북 프로는 WWDC 행사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고서를 통해 원래 5-6월에 공개 예정되었던 맥북 제품이 내부 사양으로 인해 3분기로 연기되었다 밝혔습니다. WWDC에서 출시를 할 뻔했다는 거죠.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즈를 통해서 맥북 프로가 WWDC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디지타임즈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맥북 프로는 미니 LED 부족으로 인해 생산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원래 애플은 2분기에 두 대의 맥북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미니 LED의 예상보다 낮은 생산 수율로 인해 일정을 뒤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제품 배송을 시작한 이유도 미니 LED의 생산 수율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데 미니 LED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맥북 프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WWDC 유튜브 생중계에서도 M1X 맥북 프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9to5맥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 공식 WWDC 유튜브 영상의 키워드 태그에서 M1X와 M1X 맥북 프로라는 용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생산에 차질이 없었다면 이번 WWDC에서 M1X 맥북 프로가 공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에 공개가 됐으면 늦어도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건데 최소한 3개월가량은 애플 이벤트가 없을 거란 말이죠.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M1X 맥북 프로는 14인치, 16인치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나뉘며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 8개의 GPU 코어 구성이던 M1과 다르게 8개의 고성능 코어와 2개의 효율 코어, 16개의 GPU 코어와 썬더볼트 포트 추가, HDMI 포트, SD카드 슬롯, 과거 자력 커넥터인 맥세이프의 부활, 그리고 새롭게 재설계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출된 홍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갤럭시 Z 플립의 색상은 4가지이고 갤럭시 Z 폴드 3의 색상은 3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색상에서 크게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시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Z 플립 3는 라이트 바이올렛, 그린, 베이지, 블랙 색상이 100% 출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유출된 갤럭시 Z 플립 3의 홍보 영상에서 나왔던 색상과 동일한 목록입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컨설턴트의 CEO 로스 영은 갤럭시 Z 폴드 3는 블랙, 크림, 그린, 그리고 실버 색상이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베이지 색상이 크림이라고 불린다 합니다. 이 색상이 크림색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베이지 계열 색상은 처음인 것 같네요. 파생형 모델 중에선 갤럭시 노트 8 올림픽 에디션 제품이 베이지 색깔과 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인 라인업에선 이러한 베이지 색상은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버 색상이 있는데 아마 초기 홍보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추후에 추가되는 색상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태블릿 PC 카테고리에서 크기가 큰 축에 속하는 12.4인치, 또 그 크기에서 흔하지 않은 중국기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S7 펜 에디션이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갤럭시 탭 A7 라이트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염가형 버전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인 큰 디스플레이만 가져온 제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늘어난 태블릿 PC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탭 S 라인업의 디스플레이 비율이 16대 10이기 때문에 필기 용도로 쓰기에는 좌우폭이 좀 좁은 감이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큰 12.4인치는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전에 공개는 했지만 아직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상 출시일은 이번 달인데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출시가 한 달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색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6월 출시 예정이던 갤럭시 탭 S7 펜 에디션이 지속되는 반도체 공급난 및 주요 생산시설이 위치한 베트남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출시가 한 달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출시가 연기된 제품이 갤럭시 A52에 이어서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M1X 맥북 프로, 갤럭시 Z 플립 3, 폴드 3, 갤럭시 탭 S7 펜 에디션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